코로나19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거의 그냥 대인 관계를 금지하다시피 그런 지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 작년에 한 500여 명이 수련을 하겠다고 다녀갔는데, 중국은 그나마 잡혀간다니까 위안이 됩니다. 어제 플라트기아르이란 협회장이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관장님 꼭꼭 묶어두고 어디 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셔서 좀 웃었습니다. 중국 다음에 이탈리아가 제일 형편이 안 좋은데 그 다음이 이란입니다. 오늘 아침에도 어제 하루에만 64명이 사망을 했고, 또 수석 부통령도 확진자고 장관도 확진자라는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. 플라드케르 이란 협회장은 그 넓은 협회, 태권도 대학, 트레이닝 센터 모두 다 쉬게 하고 혼자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.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지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각자 자기 일터에서 활기 넘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코로나19라는 거, 어떻게 보면 감기에 지나지 않는데, 모든 나라에서 이 대처하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면 금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중국을 비롯해서 이란, 이탈리아, 또 남미 유럽 국가들, 태권도 하는 특히 지도자들 유념하셔서 코로나 퇴치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